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이 거래일제 상승세 이어나가던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상위권 종목 중심으로 초록불이 켜져 있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붉은색도 보입니다만 그 색은 짙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면 분위기 오늘 굉장히 좋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주간 고점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간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테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간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스텔라,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모네로가 하락세입니다. 10개 종목 중 6개가 오르고 4개가 내리고 있습니다. 10위권부터 20위권까지도 혼조세입니다.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1%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상위 4개 종목 모두 상승세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IoT 체인, INS 등 개별적으로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1% 강세입니다. 그렇지만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은 하락하면서 국제시세와는 다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메디블록이 12% 급등 중입니다. 거래량 확인해 보시죠. 조정된 거래량으로는 바이낸스가 여전히 1위입니다. OKEX, 후오비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 중이고요. 4위 디지피닉스, 5위 엘뱅크 등이 거래량을 많이 끌어올렸네요. 업비트는 11위입니다. 보고된 거래량으로는 여전히 빗썸이 거래량 1위입니다. 3위의 코인빗이 24시간 거래량이 110% 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업비트는 보고된 거래량과 조정 거래량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순위는 16위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서 반토막도 아닌 3분의 2토막 나는 경험을 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토로의 수석시장 분석가 마티 그린스퍼는 조만간 비트코인이 고개를 다시 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산타 랠리가 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연말에 산타 랠리를 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라면서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산타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린스퍼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를 촉매제로 꼽고 있는데요. 오는 15일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캐시 내의 의견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밌는 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 불꽃이 왔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상승 모멘텀은 원래 이러한 모멘텀의 동력이 무엇이었든 간에 금융시장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린스퍼는 200일 이동평균선인 7068달러를 넘어서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도 비트코인의 방향 이동지수 DMI가 강세로 접어들면서 주가의 추세를 일정 기간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특정을 고려한 지표인 MACD 지표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구간으로 돌아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도 좋은 상황 속에서 더 큰 상승 촉매제가 될 만한 소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중간선거 결과가 또 하나의 촉매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어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뉴스BTC의 보도인데요. 제러드 폴리스 민주당 의원은 콜로라도 주지사로 선정된 정치인 중 한 명인데 과거에 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국회에서 비트코인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정된 개빈 뉴섬 민주당 의원 역시 2014년 선거운동을 위해 비트코인 기부를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인 중 한 명인 비트코인 지지자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당선되면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채택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암호화폐 쪽에는 긍정적인 선거 결과라고 뉴스BTC를 보도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강세 속에서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 전문가인 비니 링햄과 로니 모하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 말까지 28,000달러에 가기는 어려운지 또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기를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월드 크립토콘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 둘은 우선 비트코인에 2만 달러를 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기든 이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가 될 예정인데요. 모아스는 비트코인의 수요는 강해지는 반면 공급은 감소되기 때문에 2019년 2만 8천 달러, 2020년 말 5만 달러를 예측한 비트코인 옹호자입니다. 반면 린맴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을 위해 암호화폐를 팔아야 하고 시장에 충분한 돈이 유입되지 않아 균형이 깨져 하락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파티가 크게 열릴수록 숙취도 심하다. 2018년에 우리는 이미 큰 파티를 열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네요. 누가 이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소프트웨어사 세일즈포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스팸 방지 기술로 특허를 얻었네요. 11월 4일 특허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고객에게 클라우드 기반 메일링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일즈포스는 이번 특허 기술로 스팸과 일반 전자 메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존의 필터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회장은 금융기술의 진보는 파생상품 시장 규제를 개선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 금융기술의 진보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분산형 원장 기술 등이 자동화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적인 규제의 개선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는 적은 비용으로 규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안카를로 회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도 많고 긍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11월 물 비트코인 선물 1.36% 상승한 6,50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1.48% 오르면서 6,510선 기록을 했네요. 오늘 장에서 암호화폐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인360 페이지 지금 현 시각 조금 방향은 변했네요. 리플이 1.04%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하고 있던 리플이었는데요. 현재는 1%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세 구간에서 머물고 있네요. 자, 붉은색 기운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를 둔 혼조세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비트코인,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자, 한 주를 거의 마무리하는 느낌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 크립토 투데이는 오늘 방송을 2시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크립토 투데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주소를 타고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꼭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